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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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거 아니야? 전화! 전화! 이래네? 응. 오, 전화! 전화! 두째 탈락! 두째 탈락! 어... 두째는 탈락! 어, 그러지 마 어디서 어떻게든 모른 채 지나쳐. 네, 그럼 우리 같이 자기! 저 제사 좀 침 좀 닦고 해주세요. 아, 침을 흘려! 얘들아, 물 빨리 들어가서 얼른 가자! 효연아! 한 마리는 잡아야 돼! 그거요, 오빠? 엄청! 아버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바마. 성이 뭐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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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써니. 뭐야? 어, 다 했네? 승규야. 얘들아. 승규 언니. 승규 언니 왜 울어? 우리도 낙원했었어. 잠깐. 어. 근데 효연 스타일로 야, 가도 돼. 꺾어서 가도 되죠. 꺾어서 가도 돼. 그렇지. 꺾기는 힘들어. 꺾기. 전 뭐 할까요? 우리 둘째. 아무래도 몸이 약하니까 우리 둘째는. 둘째는. 우리 둘째 닭발 닦아. 둘째? 몸이 약하니까 닭발 닦을래 그럼 너도? 닭발 깔끔씩 닦아놓고. 홍아 우리 다섯째. 아 진짜? 닭발 잘 씻어. 그거 무서워? 아니 저 닦고 있어요. 닭발 안 좋아해? 엄청 좋아해. 아유! 아유! 왜? 아유,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거지? 네. 닭발이랑 뽀뽀. 와우! 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할게요. 전에?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니, 이렇게, 그치, 이렇게. 여기 살아. 우리 표현이야. 낙지가 김치와 러브라인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꼭 껴안고있죠. 맛을 볼 때 재료 포인트 이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우선 맛을 먹자마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맛있어서 막 뛰어다니세요. 감탄사가 나오죠. 네. 이장님 아까 너무 좋아하셔서 막 뛰어다니셨어요. 제가 두 눈으로 떡밥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맛 봤니? 네. 먹어보고 안 될까? 먼저 먹어봐. 네, 먼저 먹어. 아, 얼음 먼저. 저는 식사할 때는 얼음 먼저라고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 보셨죠? 진짜 맛있어 하시는 거. 이장님 앞에 마세요. 이장님. 야, 설탕이라네! 맛소금이고 이거 소금이잖아! 소금이었어, 효연아. 아니, 뭐 맛도 안 보는 거야, 맛? 니네는 어떻게 맛을 안 보니, 요리를 하면서? 이거 설탕 아니에요? 먹어봐, 조금을. 우리가 짜짜 이렇게 짜고 내더니 이거 그럼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죄송해요. 그치? 제가 소금, 설탕인 줄 알았어요. 그래. 5 미치면 당나귀는 효연 당나귀 집으로 되고 1.75 이상이면 그렇죠. 써니가 받게 됩니다. 1.77입니다. 1.75에 가깝잖아요. 77입니다. 그러니까 전 1.75고 아, 1.75라고 넣었어? 1.7이 아니고 1.75예요. 자, 지금
가까이 오겠습니다. 자, 오자를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오예요. 이게 오라고 하는 오를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3위로 보이잖아요. 효연양이 만약에 1.75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썼다면 당나귀 지분은 효연양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존댓말 쓰는 이유 알겠죠? 1점 누가 봐도 지금 1.73인데 본인은 1.75 오다라고 해서 쓴 사람이 가장 알기 때문에 75면 본인 지분 아니다. 제가 잠시 당나귀 욕심이 생겨서 5로 착각하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당나귀 지분도 써니 양이 받게 됩니다. 다음 효연이 1.73 1.73 그래요 제가 1.73 먹었어요. 근데 1, 2, 3, GO! 야구를 떼주세요. 야구를 떼 없으면 요구를 떼주세요. 우선 공기가 달라 높아서 그리고 우리 칼리스턴? 칼리스턴 토해야 돼. 칼리스턴 이름 몰랐잖아. 탈락.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누나가 그럴 수도 있어. 누나야 누나 소녀시대 누나야. 칼리스턴 너도 비싸지만 나도 토라니까. 비싸. 칼리스턴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 효연이의 답 중에서 그거 있지요 여러분 4번 문제였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남학생이 기분이 잘 드러나는 말을 적으시오. 그래서 여학생이 다치지 않았니? 옆에 있던 남학생이 이제 답을 적는 건데 효연 양은 이렇게 썼습니다. 봤으면서 뭘 물어봐? 물어줬잖아. 예, 공격적인. 봤으면서 뭘 물어봐? 물어줬잖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사실 제 직업이 네. 소녀시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아세요?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소녀시대가 9명이 있어요. 9명에서 저를 제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짧게 나. 그것도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제가 지나가 버려요. 제일 힘 좋아 보이는 애가 이 효연이니까 뭔가 무지막지하게 뭔가 공격적이다 하면 저예요. 나는 작살내. 내 눈 똑바로 봐. 눈 밑에 내려. 눈 딸라고요. 눈 딸라고요. 자존심 상해. 나는 너가 얘기할 때마다 리액션 엄청 크게 해주는데 너 왜? 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리액션이 나만큼 크지 않아. 처음에 효연이의 개그가 정말 신선했어. 너의 개그 너무 신선했어. 난 내 개그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야? 손 내려봐! 그게 뭐가 문제야? 저런 것도 자기들이 없었어! 왜냐, 없으니까! 아주 바빴어요. 효연 씨 머리하기도 바쁘고. 아, 진짜? 효연 없었죠. 아, 그랬구나. 근데 씨가... 저는 나름 섭섭했어요. 친구인데. 인사 안 해주고 해가지고. 좀 뒤에서 그래서 욕하고 다녔죠. 아이고! 둘이 따로 만나.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이라서 좀 약간 나는. 아, 그치. 좀만 더 얘기하면 지어받고 싶을 수 있어. 저기 우리 저기 한국의 농촌에서는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퍽퍽 그냥 때리거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 안 듣고 혼낸다고. 하나, 둘, 셋. 왜 이유? 너 실수한 거야. 진짜 실수하는 거야. 아, 제가 우리 언니 썼다가 지웠어요. 이유. 네? 이유. 아, 처음에 우리 언니 썼는데 우리 언니가 오늘 감기 걸렸다 해서 아 그러면 옆에 있는. 근데 나 있어? 효연 좋았어, 효연 너 어떻게 피했어? 효연 좋았어, 효연 너 어떻게 피했어? 오늘 효연이 자꾸 초등학생처럼 넘어져.
10개. 엠버 타볼래? 타도 돼? 어, 타도 돼요? 타도 돼요? 50kg 이상 안 되죠? 야! 저희는 매실 탁 먹고 입맛 쏙 들어. 네. 저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 현씨 위에 옷 좀 내려주세요. 근데 효연이랑 우리 언니 할머니는 계속 안만 할머니. 보셔. 뭔가 불안한데 언니가 왜? 우리 멤버들도 쳐다봐 주세요. 우리 손녀들이 잘해줘서 잘했어. 아니, 절대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너네를 보고 싶으시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네. 그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느라고 2세에 신경을 쓰지 못했나.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해결책은 아 해결책이요? 네. 일을 하지 말아야 밤에 일찍 들어가면 돼. 가서 야근 없애고 일찍 퇴근시켜주면 더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도 많아지고. 그렇죠. 왜 많아지나요? 가서 요즘에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야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하나 둘 1번 소리바 듣겠어. 소리바 1번 5 4 3 아, 아니야 3 2 1 오픈. 맞은 건 기분 안 나쁜데 가! 레는 라디오! 라디오였나? 원래 라디오 아니야 라디오. 탈락! 탈락! 왜? 아까 미국 갔다는데! 미국 갔다 왔어요? 발음이 어땠던가요? 라디오. 요걸로 하나 살까? 그래? 그거 허윤이 닮았네. 근데 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허윤이 닮았대. 아, 물론 닮았단 말 좀... 어, 저 특이한데? 특이하지? 언니, 언니가 유기농이라서 그냥 살짝 데칠게. 살짝만 데쳐. 오케이. 언니! 언니! 야!